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이 그린 수소를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 산유국도 수소 생산에 나설 만큼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 우리 정부도 새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눈에 띄는 건 수소 버스와 트럭 같은 상용차를 2030년까지 3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인데요. 이에 따라서 수소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정부 보조금은 내년부터 6천만 원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세계 1위인 수소 승용차 분야는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는데요. 이 정부는 탄소 감축 효과를 이제 따져서 정책에 수립하고 있는데 이 수소 승용차가 상용차보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급 목표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수소와 관련한 움직임도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차세대 D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이에 질 수 없어서 신무기를 내놓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D램,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도입한 D램 개발을 완료했고요. 최근에 판매까지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소비 전력을 25%가량 줄인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속도까지 높이게 됐다고 SK하이닉스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간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SK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PC와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 관련한 수요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 저조한 영업 실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게 그 큰 이유였습니다. SK 관련한 뉴스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연결 기준 1조 7,700억 원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37%가량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0.8%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렘시마의 두드러진 성장에 힘입어서 연매출 2조 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서 매출까지 확대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자산권을 인수한 제품을 중심으로 케미컬 의약품의 매출도 증대를 했는데요. 따라서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 모두 고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후속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과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오늘 시장에서도 이 셀트리온의 흐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이 발표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GS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핵심 계열사 GX칼텍스 등 에너지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3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조 3,800억 원대로 전년과 비교해서 34%가량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13%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11%가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GS칼텍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자면 증가를 했지만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직전 2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61%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그리고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면서 3분기는 2분기에 못지않은 실적을 보여준 건데요. 계열사 GS에너지 역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GS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